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리 리눅스에서 우리가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는 방법들과 거기에 대한 몇 옵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확인하는 것은 뭐 리눅스에서 아니면 뭐 인도에서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특이한 어떤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눅스에서는 ps라는 명령어, 프로세스 정보는 ps라는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매뉴얼을 가서 우선 ps 명령어들 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옵션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프로세스 명령어를 볼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이 쭉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ps-ef라는 명령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모든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는데 PID하고 PPID, 우리가 parent ID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식 쪽에 붙어 있는 그 ID 정보들, 프로세스 ID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UX라고 하죠. AXU보다는 AUX라고 하는데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PS AUX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CPU 정보하고 메모리 정보까지 이제 보인다.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스 아까 했던 EF 정보죠. 마이너스 EF라고 합니다. EF라고 마이너스 EF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EF 정보를 저는 많이 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맨드 정보들, 우리가 여기 프로세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CMD 정보들이 좀 일부 사용 그 정보들이 있고요. 어디에 이제 그 경로들이 경로인가, 프로세스 어느 경로인가까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ps-ef 명령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죠. PID하고 PPID 정보까지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ps-ef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많이 사용한 것이 ps-aux죠. aux 같은 경우는 아까하고 거의 비슷하죠. 프로세스 p-pid하고 EF, 마이너스 EF하고 거의 비슷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경로 관련된 경로 정보들이 있고 근데 여기는 PID 정보만 있고 이거에 CPU하고 메모리 정보들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모든 옵션들을 같이 더해 가지고 보면 좋은데 같이 봐버리면은 이제 너무나 많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한번 제가 봤듯이 이제 탑이라는 명령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렇게 메모리나 그런 기준으로도 또 어느 정도 얘가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 프로세스 PS라는 명령 안에서도 그 것들을 좀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S AUX 그 다음에 sort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 sort라는 명령어를 CPU 정보, 프로세스의 CPU 정보 기준으로 내가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 정보까지 보시면은 여기에 CPU가 위쪽에 보시면은 그 CPU 정보로, CPU 기준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 정보들이 앞쪽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more라는 명령어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 페이지씩 보이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또 하나의 옵션들은 이제 헤드라는 옵션들을 붙여주셔도 되죠. 이게 more라는 것은 한 페이지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쭉 보는 건데 솔직히 뒤로 갈수록 불필요한 정보들이 나올 수 있고 저희들이 앞에서만 좀 보겠다 그러면 헤드라는 옵션과 헤드라는 명령어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옵션을 해서 내가 10개만 보겠다 앞에 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개의 정보들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PU 기준으로 10개의 정보들만 이렇게 쭉 나열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CPU하고 메모리 정보가 좀 상단에 올라가 가지고 이것들이 어떤 것들을 프로세스를 많이 실행하고 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많이 실행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CPU의 그것들을 많이 찾아오고 있는 어떤 비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빨리 죽여야겠죠. CPU를 너무 높이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명령을 바르게 빠르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앞에하고 비슷하죠. 요거는 이제 sort는 요건 CPU 정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나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메모리 정보 기준으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sort를 하시면은 요거는 메모리 정보, 요 메모리가 현재 보면 15.3 정도나 차지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그놈
예, 그놈이죠, 그놈. 예, 이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MySQL,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애들이 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커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커 데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 도커 같은 걸 돌리고 있는데 도커가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도커 이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메모리를 좀 더 높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바로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했듯이 탑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좀 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프로세스의 몇 옵션들을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이런 옵션들 같이 사용하시면은 업무를 하는데 좀 유용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공유를 합니다.